오늘 콘스탄틴 풀마사 빙의하시나요? 갑시다. 오랜만에 악발방이네요. 발련. 반갑다. 그래 반가워. 뭐하노? 네 어디 사는 몇 살인데? 부산 산다. 부산 몇 살이고? 서른 살이다. 부산 몇 년생이고? 뭐 안 묻노 그런 거를. 무슨 띠고? 91년생이다 아이가. 지역번호는? 0521. 어? 052. 052? 051. 052? 뭐라고 씨발래. 아따마. 그 넘어가라. 야, 나가라. 나가라고. 아 이거 지역 차별하는데 개새끼들아. 아니 존나 족같네 씨발. 뭐가 족같노? 스바롬이요. 야 나오라 나오라. 와 부르는데. 와자고 욕하는데. 존마가 욕했다 아이가. 아 나한테 욕한 거 나한테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어떻게 하노 스바롬이요. 뭐야 그 뽀금이 아니야? 뽀금이가 뭐고? 아, 뽀금이가. 야 방송하는 애 맞다. 아니 빠 터진 뽀금이야 이거. 그래 나 뽀금이다. 자 방송하는 애다 방송하는 애. 아 맞나? 그래 막 방송한다. 노래하는 코트. 그래 노래하는 코트다. 야 근데 말투 좀 똑바로 해주면 안 돼? 아니 그러면 경상도 말투 안 써도 되나요? 아니 나가주시면 돼요. 먹고 줘 스바르는. 족같은 기호. 나와라. 아니 니가 방장이노. 아니야 나와라. 아니 니가 방장이노 뭔데? 아 여자분이 방장 맞으시네. 아이 죄송합니다. 나와라 나와라. 예.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지금 방송하고 있나? 제 코트 맞네. 맞다. 맞다. 우얄낀데 우짤낀데 우짤라미 저짤라미. 어쩔 TV 시발년이. 편하게 보세요. 어차피 뭐 그냥 저 약간 서비스를 해드리는 개념이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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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뭘 보는 방? 이 방 혹시 디벳 방인가요? 그런 거랑 비슷하고요. 뭐 시체 사진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사진이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사건 사고나 사진 사건이나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다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약간 그 스너프 필름 같은 거 보시는 거죠? 네, 님이 좀 잘 아시네. 예. 그 베스트고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사람 되게 잔인하게 죽은 거. 네, 그런 건데 절검단이라고 아세요? 봤어요. 절검단이라고 아시냐고요. 아, 근데 이런 고어에 빠지면은 정신이 피폐해지는데 괜찮으세요, 네. 다들? 저는 아, 여기 다른 분들은 다 모르겠고 저는 최근에 뭐 절검단 이런 거에 빠지게 돼 가지고 절검단이라고 모르시죠. 절대 검색하면 안 되는 단어. 알아 먼저 알아요. 네 그런 게 위험도 1, 2부터 뭐 8까지 나눠져 있는데. 아 약간 근데 님 누구예요? 디벳 이런 디벳 이런 거 즐기시나 보네. 아니 저는 저기 그 예 예 아
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메시지가 넘어오거든요? 저는 느금단입니다. 예, 아, 모르겠고요. 아, 느금단 아,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는데. 예. 이런 쪽 잘 아시네요, 근데. 처음 잘 봐요. 알죠. 예. 예. 뭐 하시는데요? 스머프 필름인가, 뭐, 그것도 맞고. 뭐. 우크라이나 21이라고 하세요? 근데, 그런 거를 예. 본인만 알면 되지, 남들에게 이렇게 자꾸 전파시켜주려고 하세요. 같이 아는 사람만 보자고 분명 써놨고요. 님이 좀 알길래 대화를 해보자고. 저 그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 알아요. 저 느금단이라니까요. 느금단은 제가 모르고요. 아, 느금마라는 아니요. 인천 나을님. 늑대 음악단 느금단이에요. 예. 몰라요 그런 거. 아. 아 속 안 좋아. 속이 안 좋으시면 그런 고어 사진 같은 걸 안 보셔야죠. 정신 피폐해지고 정신 썩어버리고 저기. 저 전두엽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건데 자극적인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렇죠. 왜 인터넷으로 그런 걸 보세요? 나라에서 보지 말라고 워닝 다 걸어놓고 한 건데 왜 굳이 그러게요? VPN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VPN 없어도 돼요? 우회해가지고 그런 걸 보냐고요 시체 사진 같은 거를 우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아니 희소리는 근데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예 그냥 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잘못된 건 아는데 호기심에 빠져들게 됐어요. 지금은 매일마다 보는 것 같아요. 3시간씩. 3시간씩 그런 걸 본다고요? 네, 이거 판 지 한 30분 됐네요. 삶을 포기하신 건가요? 삶을 포기했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걸 봐요? 요즘 힘들긴 해요. 좀 그런 자극적인 거에서 탈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제일 잔인한 게 뭔지 알아요? 뭔데요? 거울 봐봐요.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 내 자신이 제일 잔인한 거예요 지금. 난 모르겠고. 시간을 그런 데다 쓰니까. 와 이거 너무 징그럽다. 아 안 볼래. 코트 단속 접었잖아. 양규식이 양규식이라고 있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트 나 좋대. 반갑습니다. 인천 나을. 제가 접속한 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댄 거죠? 인천 나을이 유저. 이미 좋대 있으신데 왜 저를 봤다고 좋댄 것 마냥 갑자기 호들갑떠세요 별냥이님. 와 제. 인생 좆박아가지고 이미 망한 건 님 인생인데. 이미 좆댄 게 님 인생인데. 진정해라. 아 뭔데 맞춰봐. 네, 면상도 좆댔고 목소리도 좆댔고. 변비 애미. 목소리도 좆댔는데. 형 안 들으면 그만이야. 나와라. 형 니네는 10명 앞에서 시부리지만 나는 2300명 앞에서 시부려. 내가 이겼어? 어 저희 박하나님 들어왔거든요. 인천 좀 해주세요. 인천 나을. 계속 시비 거세요. 계속 잼 날리세요. 인천 나을님. 저는 저한테 예의 지켜주는 사람들한테만 저도 예의 지킵니다. 아니 코트님 건드지 말라고. 별냥이님이 제일 저 건들었어요. 아니 나을.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건드? 들어오자마자 좆됐다 코트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가요? 아니 박하나님 안녕하세요. 아 그게 뭐 패드립이에요? 아니 웃는 소리 이렇게 경박스럽고 이렇게 주전자 끓으세요? 박하나님 안녕하세요. 아 인사를 왜 자꾸? 아 근데 나은님 아 제가 별냥이님 별냥이님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근데 왜 이제서야? 아 갑자기... 그만 좀 하세요 별냥이님. 불편하잖아요. 아니 얼마나?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 그 죄송한데 저도 토크온에 제가 똥꼬 다 빨아줬는데 갑자기 아, 이제서야. 아니 말을 좀 들어봐 이 병신 새끼야. 자꾸 말좀 하지 말고 장애 엄마 좀 개고아 새끼야. 아 또 고아니 뭐니 이런 반사회적인 단어 좀 그만 하시고요. 방송하더만. 오랜만에 이렇게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려고 들어왔는데 아니 오랜만에 여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음침한 새끼들만 있네. 너 노래하잖아. 노래하라고 노래. 인터넷의 심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진짜 똥밭 쓰레기들이고요. 예. 아 그럼, 근데 이게 이런 얘기 듣기 싫으면 예의를 갖추세요. 아니 근데 인천 나올님 이 방 욕방은 아니잖아요. 네 나올님 네네 말씀하세요. 나와주시면 안 돼요? 네가 뭔데 씨발아? 닥쳐 누구만 창렬. 아 진짜 미친놈들이다. 아 진짜 싫다. 야, 무슨 일이야 제발. 야 저게 아까부터 욕했으면서. 아니 이런 음지인들은 어디서 이렇게 다들 들어와고 새벽 시간에 이렇게 텐션이 높은 거야. 아니 저는 거기서 빼주세요. 지금 야, 아침인데요? 별냥이님. 야 얘들아. 별냥이님. 창렬 나한테 난데? 별냥이님.
아 졸려. 별냥이님 봐봐 대답 안 하잖아 저 새끼. 아무튼 저 시비 걸지 말고 조금 대화합시다. 저도 이제 스피커 킬게요. 네네 박하나님 안녕하세요. 저거 진짜 코트님이에요? 아 오셨어요? 저 코트잖아. 아이고 예. 근데 진짜 코트님이에요? 아 코트라고 씨발. 아, 소리 아니 소리 좀 지르지 마봐 소리 좀. 아 짜증나게 하잖아. 아 뭐가 짜증나 이 병신 새끼야. 나얼님 잠깐만요 아주머니. 저기 그 이번에 저희 집에서 요리해가지고 그 기름때가 좀 후황이나 이런 좀 있는데 그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남자님 어머니 네. 저기 계신 것 같은데. 저 왔어요 말씀하세요. 나얼님 네네네 그 들어오시면서 연결 중 점점점은 직접 찌신 건가요 키보드로? 어 저 진짜 코트 코트다. 아니 매크로인가요 아니면? 아 저 뭐 어떤 거 아까 들어오자마자 연결 중 점점점 친 거요? 네. 예 제가 친 거 맞아요. 아 왜요? 왜요? 아니 들어올 때 연결 중일 때 연결 중 진짜 코트다. 점점점을 치는 진짜 코트다. 게. 아 지가 무슨 아이언맨이야 뭐 연결 중 이러고 있어. 이게 너무나 영향력이 있잖아. 닥쳐 병신아 너는 짜져 있어. 문제가. 찌그러져 있어 병신아. 네가 뭔데 나 사람 알아야? 근데 그런 아니 근데 방장님 자꾸 네. 소금쟁이 두 마리 싸우는데 좀 시끄러워요. 네네 삐님 사랑해요. 네.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슨 진짜 뭐 성인 ADHD 다 걸린 사람들과 마냥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돼요? 네.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오디오가 너무 겹치니까 예 네. 남의 말 끊어먹지 맙시다. 와 코트 구독자 떨어진 거 17.8명이네. 근데 방장님 쟤는 진짜 좀 내리죠? 뭔지 꼬리길래 대화가 진행이 안 되네요. 그 저기 풀영상 채널이 17.8만이고요 본 채널은 50만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해요 이거랑 이거랑? 님이 뭔 개 병신 짓거리고 10년 동안 유튜브 해도 님을 만 명도 못 채우잖아요. 그거는 할 말 그게 님 인생이에요. 에 인정합니다. 네, 왜 살면서 아무것도 이룬 적 없는 병신 새끼가 저한테 아 이거 이 사건 터졌었구나. 네. 아 또 시작했다. 죄송해요 안 할게. 아 왜 지 혼자 말하고 지 혼자 쳐웠지 일도 안 유쾌한데. 병이 있으세요? 죄송한데 별냥이님? 아 근데 다른 분들이 저분한테 뭐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저 들어오기 전까지 이 방에서 어떤 그게 있었나 보네. 그건 아닌데. 중심 추였나 보네. 아니. 네가... 그러니까 저렇게 텐션이 높지. 어. 별냥이님 별풍선도 안 봤는데 뭐 그렇게 무료 봉사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인천 나얼님. 예예. 아 그러니까 그 뭐라 하니까. 아 말 더듬지 마 좀 씨발 새끼야. 아 말 좀 하네 씨발. 그냥 저는 방장이 이 방을 관리를 안 하니까 별냥이 소리를 끌게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전 진짜 끄겠습니다. 저분 소리 껐어요. 예. 아까 누가 저 부르셨는데 뭐라고요? 짬짜면님이었나? 아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예, 팬입니다, 호트님 화이팅. 아 뭐야, 그 말하려고 나한테 말 붙여. 아씨. 아니 뭐 아니 패드로서 말도 못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나름 부러워서 저러신 거예요, 저분도. 아, 근데 별냥이는 좀 특이하네, 사람이 진짜. 왜 저럴까? 다시 한번 켜볼게요. 아. 삐님 사랑해요. 전 하느님 사랑해요. 하느님을 삐님. 사랑한다고요? 아니 삐님 그 더럽고 네. 불경한 입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고요? 김어거리 새끼. 김어거리 확실하긴 하네. 아니 근데 아까부터 계속 느낀 건데 약간 진짜 저런 얇은 아 닥쳐 말 끊지 마 씨발 새끼 소리로 뒤에서 좋냐 누구 말을 누가 끌었어요 병신 새끼야 아무도 말하라고 내 주로 졸 것 같아 애미 뒤우신 소리 아니 별냥이님 아니 별냥이님 아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아니 내가 이걸 매일같이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네 뭐야 난 왜 내려 아 내렸다 다시 올려주셨다 네. 아 숨차 네 별냥이님 아 물고 아 닥치라고 씨발 새끼야 좀 아니 왜 이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럼 마이크에다 대지 벽에다 보고 해? 애쉬아일랜드님 싫어 씨발 네. 새끼야 그냥 쟤를 끊는 거 어때요? 애쉬님? 네네 저 새끼 그냥 끄자니까요 방장이 이거 켜놓고 이 방에다가 도사견 풀어놨잖아요 아 근데 진짜 그래. 목소리가 진짜 얄팍한 게 듣기 싫긴 하다 이방 알았다 이방 별량이 안 끄는 거 보니까 약간 방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에 그냥 무게추 역할을 하네 저 새끼가 별량이란 애가 아니 그 아프리카에 치면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금 죽여주는 남자님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기 모자라네. 네? 아니 그 죽여주는 남자님.
네네. 님도 그냥 별량이 끄면 안 돼요? 네? 님도 그냥 별량이를 끄면 안 되냐고요. 다들 안 끄고 있으니까. 아, 그 코트님이세요? 예예예. 예. 전마가 저 설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아, 저 코트님 팬이에요. 좋아하는 거야. 아, 코트님 존나 좋아. 아, 지금 이 방이 좋으면 이 방... 알아서 해 좀 병신아. 어쩌라고 좋은데. 아니, 어떻게 줄까요? 그러니까 이 방이 별량이 뭐, 사인이라도 보내 줘야 돼요? 별량이 다 싫어하는데 별량이한테 지금 다들 약간 기대고 있는 방이야. 뭔 개소리야. 삐님 사랑해요. 좋아하겠냐? 아, 별량이가 힘이 너무 센가 보다. 나는 별량이 꺼놨는데 다들 별량이한테만 대답해주고 있어. 꺼놨는데? 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안녕하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있긴 하거든요. 아, 저, 나도 별량이 꺼야겠다. 예, 진짜 다 꺼봐요. 그러면은 저 새끼 선전 방송 안 할 거예요. 북한에서 그 오디오 트는 거 있잖아요. 계속. 미친놈이네 저거. 와, 또라이도 아니고 이 시간에 왜 저러냐. 별량이 다 소리 끈 걸로 알겠습니다. 껐어요, 껐어요. 예. 네, 껐어요 아까 전부터.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별량이 소리를 끄면 또 방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문제라고 왜냐면, 생각해. 왜냐면 이제 다들 토크력이 딸려갖고 별량이한테 다 싸잡아 먹힌 거야.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인천 라니 측에서 별량이 결국 결론적으로 관심을 주잖아요. 아, 닥쳐봐라는 병신. 아니 저는 이 방에 그걸 끊으려 그랬어요. 안 좋은 그 악습을. 저 별량이가 자꾸 이 방에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한번 대화 능력이 좋으신 코트님께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세요. 제가 어떻게 저 새끼를 교화시키고 저 새끼 어떻게 개몽시켜요. 아니 아니 개몽시켜요. 저분을 교화시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저분이 이제 다 마이크 껐으니까 저분이 아, 대화에서 제외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 토크를 예, 저 새끼 끄고 그러면은 토크를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화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나는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이 방의 여성분들이에요. 이 방의 여성분들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에요. 아니 왜냐면 아니 난 여성 혐오하는 건 아닌데 별량이가 한마디 한마디 욕하고 이런 거에 힘이 실어지는 이유가 님들이 자꾸 웃어서예요. 여자들이 옆에서 흥 하면서 코웃음 소리 조금 내면은 저 새끼 발기해가지고 소리 존나 지른단 말이에요. 토크온하는 새끼들 특징이 그거. 욕 많이 하고 이렇게 목소리 큰 새끼들 특징이 그거예요. 여자 앞에서 가우 잡으려고. 근데 약간 여자 앞에서 가우라면 코트민도 지르시지 않죠? 알겠으니까 닥쳐보라고 너는. 뭔데 자꾸 나 지랄이야 이 씨발. 아 그만 싸워. 진짜 미치겠다. 욕은 자제해. 근데 이 방은 별량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아니라 예. 그냥 누구 한마디가 끝나면 그 꼬리를 무는 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꼬꼬문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꼬꼬문을 좀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아, 이 방 자체가 투견방이었구나. 예, 그냥 서로 물어뜯고 괴질하라는 방이라. 예. 뭐 청도 소싸움도 아니고 이렇게 다들 들이받으면서 아니 대화를 평소 그냥 편하게 하면 될 텐데 끝이 없어요. 끝이. 예, 예. 너무 다들 시비들 걸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방에 여성분은 몇 명이죠? 저랑 해서 3명 있어요. 님 여자예요? 네네. 왜? 아니 왜 음낭 달고 있으면서 음낭 달랑달랑 거리면서 지금 여자라고 그러세요? 어머니가 남자거든요. 엄남이라고요? 미친놈이네. 진짜 미친놈이네. 아니 인천남 그게 무슨 말이죠? 아니 엄마가 남자라니까 엄남이라고 한 줄 알았죠. 아 그건 좀 재미가 없었네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네. 아, 그래도 이렇게 파릇파릇한 텐션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행이네. 말 끊어버리네, 그냥. 네, 짬짜님은 그게 좋으세요? 아, 너무 웃긴데요? 별로 안 웃겨요, 근데. 네, 미안합니다. 이 씨발놈들아. 아, 왜 그러고 오세요? 아, 미안합니다. 예. 무서워요. 서로 꼽주는 방이네. 예. 아, 이제 이 방 파악했습니다. 눈곱이요? 아, 배꼽이요? 근데 뭘 자꾸 짜증나게 파악하려고 그래. 방금 저 천하배꼽이긴 하거든요. 아니 방금 어 하신 여성분 누구예요? 방장님이요. 아 방장님. 제가 봤을 때는 박하나님 같은데. 박하나님. 박하나님 맞는 것 같아요. 박둘님? 박하나님? 박셋? 아 네네 반갑습니다. 아 네네. 그 뭐 진짜 종특입니까? 아 여자분 누구세요? 아 저예요라고 하시면 되는데 자기 찝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네. 아... 저처럼 자신있게 나오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잘못 봤는데 삐님이었어요. 삐님이에요? 썼어요? 삐님! 아 네네. 아 님이었구나. 네 삐님 끝까지 아, 죽도록 쉬고 있네. 아니 근데 코트님 이거 박하나님한테 사과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아니 여성분들이 다 좀 그런 게 이 방에 여성분 누구누구 있어. 뭐 저랑 저랑 누구랑 있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부르고 호명해 줄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이게 이상하다. 아니 자차를 했어. 아, 나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왜 또 내리고 왜 올려? 방장이 지금 아, 뭐지? 나이스. 별남이랑 별량이 저 새끼랑 같이 지금 그거네. 짝짝꿍이네. 호텔에서 진짜 안 할게. 얘기해요. 아, 씨발. 목소리 X같다니까 별남이. 아니,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 아, 얘기해요. 아, 빨리 차단한 거 봐. 막 풀어줘. 나이스. 아니, 근데 별량이 님은 마이크 자체가 너무 커. 네. 좀 줄여주세요.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네. 아니, 야, 시청자들이 나보고 한 발짝 불러주지. 욕한다. X됐다. 욕을. X대. 쟤네가 너한테 욕한다고 네 인생 X대냐, 이 빙신새끼야. 이미 X대 있잖아. 그래. 이런 거 보니까 자존감 낮아진다. 그만해야겠다. 아, 그래. 근데 별량이님 목소리가 저렇게 막 특이해가지고 밖에서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아. 별량이인 거를 알아볼 것 같아. 뭔가 목소리가 존나 특이해가지고.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 그거잖아. 특이하다고 그냥.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저거는 이렇게 말이 많아. 특이하다 하면 되잖아 그냥. 아, 얘 목소리가 그러니까, 특이하구나. 아, 씨발 특이하구나라고 하면 되잖아. 씨발 새끼야. 안 할게. 텐션 높은 척 하면서. 아, 진짜 싫다. 낮은 척 하게, 낮은 척. 전 뉴진스의 어텐션의 노래 좋더라고요. 아, 뭔 드립이야, 저거는. 누구야? 아, 너도 조용히 해라, 그냥. 너도 닥쳐, 병신아. 너만 닥치면 돼. 닥치라고, 병신아. 그러니까 치기 전에 닥치라고. 이렇게... 아니, 저희 욕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저희. 아, 욕이 나오잖아요, 저 새끼는. 진짜 토크력 다들 딸리고 집중도 못하고, 정말 환장하겠다. 욕이 좀 하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 없습니다. 아, 뭐... 1토크는 몇일까요? 병신. 아, 못 견디겠다. 좀 잠깐 환기 좀 시켜 볼게요. 아, 너무 빡세다 이 방. 이제 이러면 이제 저기 뒤에서 이제 패드립 뒤지게 갈기겠죠? 예. 네. 다른 방 갔다 올게요. 아, 힘들어. 목소리로 애모를 맞춰 준다고? 안녕하세요. 뭐야, 이렇게 많이 들어와.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예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제 외모 맞아. 성대모사네. 아, 믿기 여기요? 싫으면 안 믿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저는 노래하는 코트가 맞아요. 목소리 들으면 아는데 무슨 내가 성대모사 한다고 그러세요? 제 성대모사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아, 네네네. 유튜브에서요? 아니요, 전 아프리카에서요. 아니, 방장님 방주에 진행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건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그거 해주세요. 인정해드릴게요. 그러면 예림님. 네. 내가 님한테 인정받아서 뭘 하죠? 아니요, 인증해드리려고. 인증. 뭘 인증을 해줘요? 님이 나한테 인증할 게 뭔데? 공인 인증서요? 공식 인증. 아, 근데 진짜 하시네. 특정 다수와 펼치는 처절한 싸움. 맞아요. 님들은 불특정 다수죠. 아닌데요? 아, 진짜 대화 안 되는 씨발 찐따 새끼들만 다 처모였네. 아니, 토크원이 이랬었나? 벌써부터 재밌네. 유쾌함이 1도 없네. 오늘은 이거 들으면서 자야겠다. 지랄. 아... 마이크 크고 듣고 있을게요, 코트님. 아, 네? 아, 웅이님 시끄러워요. 아니, 방들이 방들이 완전 십척난방들 보면 방장이 저길 안 하네. 방관리요? 방관리 아예 안 하시네, 학생님.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퇴. 아니, 있잖아요. 웅이 저 새끼 뭐 별사탕 강퇴 할게요, 그럼 강퇴 할게요. 아, 좋았어요. 아, 인천 나얼님 시비 좀 그만 걸어요. 아, 정신 누구죠? 또 강퇴 할게요. 캐드. 안 할 건데요?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 끄면 그만이야. 아니, 인천 나얼이 먼저 시비 걸. 아, 그렇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제 깔끔하네요. 박사님. 네네. 제 목소리로 메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아, 강퇴할게요, 저분도. 네, 네. 좋아요. 아주 잘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일단 찐따는 강퇴해요. 아, 예. 네. 아, 찐따는 진짜 사회적으로 배제시켜야 됩니다. 네, 재밌는 찐따도 또 있기 때문에. 네. 혼유님?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요? 네. 먼저 해주세요. 포뇨님. 네? 님이 이 방의 게스트고 저 사람은 호스트잖아요. 게스트로서 기본적인 호스트가 먼저 알려줘야죠. 아 뭐라는 거야 방식 같은 거. 시발려나. 쌍놈 시작게들해. 어? 소개하라면 소개해 이 개새끼야. 그만. 이건 왜? 꺼버려,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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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포뇨님. 진짜 그 어느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네. 씨발 토큰 진짜 두 달만. 아, 아이고. 아, 포뇨님. 아. 에. 여자 대우 해줄 테니까 인사하라고 자기 소개. 여자 대우 안 해도 돼요. 와, 이 비용. 포뇨님 인사해주세요 한번. 이건 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장님. 왜요? 방에서 누가 인강 듣는 것 같은데 이런 개잡소리 좀 저 강퇴 좀 해주세요. 아, 예. 누군데요? 누군데? 호명을 하세요. 포뇨네 포뇨. 포뇨가 뭐 틀어놨네 미친년 저거. 안 틀었는데? 예의 없는 년. 네 소리 끊는 소리 안 들리는데? 지랄하고 있네 병신새끼가. 어? 귀여운데? 친구가 떠드는... 어? 욕하네? 네가 먼저 욕했잖아. 친구 바꿔봐. 아 욕하지 마세요. 바꿔봐. 네가 먼저 욕했잖아. 포뇨야. 포뇨야. 뭐? 맞짱 뜰래 진짜? 뜰래 씨발라 막 인천사람 씨발 좆빠한 새끼가 네 아가리로만 욕하지 실제로 보면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게 있지 그지 있지 그 지랄하는 병신 같은 새끼 와 이거 욕하는 와 씨발 뭐 이거 살벌한 주둥아리 좀 보소 목구멍에 좆 박으셨어 얘 병신 와 목구멍에 뭘 박아? 야 너 말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아 방장님 형들이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세도불량님 조금 논란이 있을 아 욕을 너무 심하게 하네 안녕하세요 아니, 방장... 네가 먼저 욕했잖아 아니 방장님 네 아니 그 저기 기강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근데 나와라 저는... 아니 나와라 아니 그게 나와라 아니라 족박은 새끼 포뇨라는 애가 처음부터 이상한 라디오 소리 같은 게 났다니까요 전파 방해하는 소리가 어쩌라고 저 새끼 뭐 북한 방송 듣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포뇨 좀 얘기했더니 포뇨가 지 안 했다가 갑자기 개발자가잖아 발작 버튼 눌려가지고 그리고 근데... 목에 뭘 박았냐고? 목에 남자의 뭐? 아이 진짜 씨발 어이가 없네 진짜 왜 열받아? 열받아? 부모님, 열받아? 아 부모님 네? 당장이잖아요 일단은 네 사과를 먼저 해주세요 맞아요 뭐라고요? 사과를 하시라고 사과 됐네요 아, 괜찮아요 형님 그럼 사과 받아주시죠 저분 사과 저 사과요? 네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또 웃으시지? 좋게 내가 넘어가려 하는데 아니 뭐 턱수염 났나? 왜 저렇게 웃지? 어떻게 먹는데 턱수염을 얻지 씨발 병신 새끼 말 하나도 족발을 못하네 무지리 새끼 아 알았다 얘 돼지는 아닌데 존나 말랐을 것 같아 무지래가지고 존나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2년 보니까 광대 튀어나왔 2년 광대 튀어나왔다 포뇨야 너 왜 광대 튀어나왔냐 아니 어, 그런데 아니 나 외모로 목소리로 외모 맞추는 거 1등이거든 불렀어요? 나 도사야 아, 불렀는데 어 아, 싸우지 마세요, 포뇨님. 얘 말르네, 말랐는데 성격 삐따오. 되게 더러운 애야. 아, 삐설 이지랄하고 있네, 병신년. 이지랄하고 있네는 병신새끼야. 씨, 개아리 털지 마라, 병신. 개아리가 뭔 줄 알고 얘기하는 거냐, 너? 개아리가 뭐야? 개아리가 뭐야? 아, 허허. 뒤졌어. 존나 재미없네. 서든 하는 거 붙어가. 인생이 보인다. 재미없어. 서든 아니 모든 서든 하는 유저가 아. 저런 건 아닌데 쟤는 수준이 유독 떨어지긴 하네요. 예? 아유 싸가지 없는 년 그냥 웨어하우스 저기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배가리부터 떨어져. 가을님. 왜 그렇게 남한테 나를 세우고 그렇게 말을 하니 포뇨야. 얼굴 안 보인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 욕했잖아. 아, 인연 그냥 대가리 녹강에다 쳐버려야겠다. 아니, 대가리가 녹슬었나? 발방에서 떨어져서 그냥 다리 뿜질러 뒤져라, 그냥 병신아. 싸가지 진짜 없네. 했잖아. 그러니까 말 이쁘게 하라니까? 아, 네가 먼저 욕을 했는데 내가 아, 그러니까 포뇨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어.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얘기하자. 그럼 나 진짜 너 욕한 거 나도 미안해. 너도 하지 마. 미안해.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가을님? 혹시 둘이 사귀시나요? 아니 저런 광대뼈 튀어나온 미친 말랑탱이라 어떻게 아니 왜 아 왜 하세요 광장님 아니 저도 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만 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가리 며칠 네. 동안 안 빨아가지고 그냥 PC방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서든이나 차하고 저런 당신 인생 나간 걔 구덕 인생이랑 제가 어떻게 사깁니까 아 씨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네.
저런 미친 여자아이랑 어떻게 사깁니까? 저 없는데 왜 찔러가지고 질환병 하지? 그러니까 알았어. 개머리 판으로 그냥 주둥아리 쳐버리기 전에 입 닥쳐. 서든이나 하던거나 마저 해. 하고 있어. 병신년아. 하고 있어. 남자들한테 둘 중에 그냥 어? 둘러싸여가지고 삼보급 한 판만 껴달라 그러고. 게임 못해가지고 쳐 뒤지면 그냥 어? 혹시 지금 몇 킬 몇 대 쓰세요? 네? 몇 킬 몇 대 쓰고 계세요? 8킬 1대 쓰요. 지랄하고 있네. 잘하시네. 지랄은 쌈 싸먹고 있네, 병신 새끼. 왜 반대로 말씀하세요, 지금? 할 대시면서. 할 대서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애들 특징이 자기가 여자라는 거 어필을 안 하는 척 하면서 어필 존나 한 애들이야. 인정? 맞아요. 인정? 그랬죠요. 아니, 근데 그거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전혀 여자 들어오면 바로 그냥 갈아버린 년이에요, 저는. 대가리에 그냥 쫄병신에 가루를 뿌려버릴까 보다, 개가. 니 진짜 막말로 여자니까 니 여자 목소리니까 서든에서 남자애들이 껴주지 클랜이라고 껴주지 새끼야. 아, 저... 니 실력으로 뭐래 임마. 드리십니다. 나이스입니다. 형님 근데 이제 그만 욕하고 혼연님. 네? 아까 사과했으니까 님도 이제 그만 욕하세요. 어, 저 가만있네. 자꾸 먼저 욕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 아니었잖아. 야 아니죠. 야 애초에 애초에 시작이 뭐였냐? 니가 사운드가 이상해갖고 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니가 그거 아니라고 발작하면서 패드립 치고 시작을 자. 했잖아. 아, 내가 먼저 욕 안 했다니까. 봐봐 포뉴야, 니가 게임하면서 게임 소리 엄청 시끄럽게 했었어. 너가 먼저 뭐래 아까 전에 인강 듣는다 뭐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서든 소리.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착각을. 그게 니 서든 소리였나 보지. 그래서 서든 네가... 소리 아니고 옆에서 친구가 떠든다나 분명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에 너한테 니 마이크에 소리가 났다니까. 개체가 중요한 게 주체가 너라고 이 병신 같은 멍청한 무식한 년아. 아, 이 입냄새 나는 년아. 욕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이 입냄새 나는 년아. 입냄새나 먹더라 개새끼야. 인중에서 씨발 썩은데 존나. 아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인천 나올님이 먼저 욕을 하시네. 아 그러니까 봐봐요. 애초에 발단이. 아 그러니까 뭐였어? 발단이 저분인 거 맞는데. 아, 사과를. 학수님. 예. 그렇게 여자라고 그냥 개나 소나.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중립적으로. 아, 아니 어떻게 저런 유기견한테 빠질 수가 있지? 아니 빠진 게 아니라 치마폭에 둘러싸여가지고 여자라고 그래 지켜주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나와라 네가 그런 병신 물소새끼야 방장아. 야 씨발 집에서 조잡고 딸이나 치세요. 아유 저 말하는 거 봐라 저. 보니터에 오타쿠 마냥 씨발 애기 틀어놓고 딸이나 치는. 네 진짜 너희 아버지가 들었으면 진짜 대성통곡 했겠다. 이응이응? 아 오호 말투 봐 이응이응이래. 이응이랑 가는데 네가 뭐 보태줬나? 아... 아... 사투리 쓰니까 진짜 족같긴 하다. 아니 말을 근데 아니, 말이 그게 말을 너무 상스럽게 한다 전마가. 네가 먼저 시작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너한테서 소리가 나왔다니까? 그 주체가 소리가 너였다고. 났으면 좋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가 욕을 붙여. 아니 좋게 얘기했잖아 미친년아. 처음에 좋게 얘기를 했었어. 씨발남들아. 아 시끄러워. 아 잠깐 이거 폰 소리 같은데? 하면서 야 폰이야 좀 꺼라. 저 새끼 뭐 지방방송 나오는데요? 방장한테 일러 바쳤어. 그랬더니 네가 갑자기 발작하면서 뭐 귀에다가 뭘 박느니 뭐니 하면서 입에다가 뭘 박느니 더러운 상스러운 욕 엄청 했잖아. 아까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그만 하자고 이제 그럼 이제부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가 먼저. 네가 언제 가만히 있어? 네 패드립 치고 다 했잖아. 어 맞아. 하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너도 하지 말라고. 아 저분이 뭘 했는데요? 아까 사과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진짜 그냥 방어 기제가 그냥 완전히 야, 깔렸네. 방어 기제가 아예 기조에 깔렸어. 토크 온으로만 대화해 본 거야 사람이랑. 그러니까 지기 싫으니까. 진짜 싫다. 아 왜 저럴까? 토크 온 애들이 아니, 뭔가 왜 좀 저렇게 자꾸 시비를 못 걸어서 닭달지. 아니 전... 시비가 아니라 제가 들어봤는데 인천. 야 이 전두엽 망가진 년아. 아이 전 대화가 안 되냐? 뭐라 그랬냐? 같은 얘기 몇 번 하니? 아니 좀 그냥 조용하게. 아 그만하자고 둘 다. 그래, 그랬다니까 넌 뭐라 그랬어? 조용해. 알았어 미안해 조용해. 그래 그래. 조용히는 빼고 패드립도 하지 말고. 허니님 근데 서든 종료 안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게임하셔서. 게임하지만 요 말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시끄러우니까 막 녹광녹광 거리고 이러니까 좀. 그러니까 네 옆에 나빠서. 있는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낸 소리잖아. 응? 네 옆에 있는 친구가 낸 소리 아니야? 아닌데? 아까 친구가 낸 소리라며. 아니 떠드는 소리 뭐냐 해서 내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라니. 아 넌 왜 네 친구한테 지냐? 내가 뭘. 아니 친구가 시끄럽다 거야? 그러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공공장소 이렇게 시끄럽냐. 봐봐 맞지 어, 예, 맞나? 옆에서 나지막하게 싫다 이 씨발년하고 욕하는 거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니까. 개병사. 그런 친구를 둔 너도 잘못이고 저 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 안 그래 씨발놈아.
와, 이 시간에 PC방에서 욕짓거리 하면서 저거, 아휴. 전현들 쇼다리 구워 먹었겠지? 어. 간짬뽕 다섯 개 싸 처먹는 쓰레기. 어, 진짜. 아니, 여왕벌 게임 중에 진짜 유명한 게 원래 서든어택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전만은 저 서든어택 친구랑 둘이서 하면서 한 명은 조퉁쟁이고, 목소리 톤을 들어보니까 목소리 뒷. 목소리 텍스처가 옆에 있는 애는 존나 조뚱땡이 년이고 얘는 지금 광대 튀어나온 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장공비랑 돼지새끼랑 같이 다니는 거죠. 여태까지 최악의 한 쌍이다 진짜. 최고 최고. 나 더 떠들어봐. 아 근데 서든하면서 토크는 왜 들어있는 거예요? 왜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뭐라고? 외로우니까. 말동무? 아니 그러니까 서든을 하면서 이제 토콘을 왜 하시냐고 그게 궁금. 몰라 하자고 해서 왔는데 같이 안 하네. 아 그러면은 저 게임 카테고리를 좀 꺼져주면 안 될까? 어? 게임 카테고리 좀 꺼져달라고. 너의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써드잖아. 왜 욕해? 아니 우리는 토콘만 하잖아. 근데 너는 지금 써드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자꾸 그 시. 그러니까 시끄러워, 집중을. 시끄러워. 아 그러니까 집중을 하시라고요. 계속 막 키보드 소리 내면서 이게 좀 싫으니까. 그래. 키보드를 안 누르고 있는데. 아, 반장님. 아, 그럼 뭘로 뭘로 하는데? 네 VR 끼고 하냐? 있는데? 아, 그래요? 반장님. 사과드리고 자기 소개 이제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어디 사는 몇 살이다. 어디 사는 몇 살이다 정도로 하라고. 아. 말 못하는 거 봐, 아유. 고민하는 거 봐, 비용신이야. 아니, 나는 이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란 건 줄. 그러니까, 자기소개, 그냥 어디 사람 몇 살이라 그것만 얘기하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원장님? 네네. 신참 좀 받아주세요. 진짜. 와. 아, 훈연님. 아? 훈연, 좀 부담 되시나요? 뭐가요? 아니 그니까 자기소개하라 했잖아요. 씨발 병신년아. 아니 그냥 냅 아 그냥 냅두세요. 어? 아 예. 네. 닉네임부터가 서든에 완전히 단단히 빠진 년이네. 앞에 주 봐봐 주. 저 클랜 닉네임 그거 맞춘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주 병신 아유. 근데 이 방에 여자가 저분밖에 없어서 사실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인정 인정. 바로 다른 여자 들어오면 강택 처갈릴 거긴 한데. 날로우님? 다른 방 좀 가볼게요. 시발놈이 대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네, 일천 나올리. 오자마자 육두문자 쏟아지는데 이거 방제들 다들 안 보고 들어오신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방장님께 잘하셨어야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물통님이 네. 룸사롱을 운영하신대요. 네네. 근데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룸사롱은 더럽지 않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인 딸이 뭐야 나중에 룸사롱에서 이제 일한다고 그래도 비유가 안 맞죠. 비유가 안 맞죠 그거는. 딸 얘기는 왜 합니까 그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얘기에서 딸을 비하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비하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은 아니 이제 그 일을 택해가지고 딸이 원하는 일이면 하는 거겠지만 님 딸이 그런 일 해도 저기 할 거냐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네. 이제 딸이 원해서 이제 룸사롱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아니 제가 뭐 손수로 뛰는 것도 아니 어떤 미친년이 지가 원해서 룸살롱에서 일을 해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그거는 인생이 인생이 점점 내리막 테크 타고 그래가지고 부모의 관심 사랑 이런 거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삶이 또 어렵고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에 대한 생리도 모르면서 그런 식으로 비하하십니까? 예, 네. 저분 잘못한 거 지금 방장님이랑 이제 백토차님이 네. 이제 제가 룸사롱을 운영하는데 이거 룸사롱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육두문자가 날라왔거든요. 본인 부모님은 막. 그리고 저기 제가 알기로는 그 룸사롱이 2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 1종이야 1종 네, 1종을 알고 있어. 그래서 1종 거기서 이제 뭐 예 뭐 룸사롱 가라오케 이런 데서 도우미 분들 부르는 거는 네. 아무 이상은 없어요. 예. 그리고 아가씨는 저희 가게 소속으로 일하지 않고요.
그 전 세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접대 문화가 없는 곳은 없어요. 네. 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더럽게 막 그런 조선시대 식으로. 조선시대에도 이제 기생충 같잖아요. 예, 맞아요. 같은 그 물론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합법입니다. 합법. 그러니까 저는 당장님보다 이제 도찬님이 저한테 사과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미안해요. 아 근데 솔직히 시선적으로 봤을 땐 더럽다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마다 분이... 개인적인 소견이 다른데. 아 물통님이죠. 예. 물통님. 예예. 예. 아 룸살롱 운영하고 계신다고 맞죠? 예예. 예. 에라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게 맞지. 씨발로 봐. 개 쓰레기. 사회 X새끼. 어? 이 개새끼 이거. 아니, 아니, 사람들 속여가지고 양주에다 물 타는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거. 빨새끼. 아니 도청님 뭐. 아니. 쓰레기 같은 새끼야. 사회 암덩이 같은 새끼야. 어?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말아줘. 손님들 술 취하게 해가지고 개새끼 이거 저 돈 엄청 많이 나오게 해줬다고? 바로 푸닥스라고. 그러니까 손님도 그만하시고. 아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예. 네 저희 이제 좀 네, 평화롭게 좀 해야죠. 정상 토크 좀 합시다. 아니 근데 인천 나얼님도 안마방 자주 가잖아. 아니 근데 제이진님 아... 죄송합니다. 저 겁마 갔습니다만은. 겁나 자주 가잖아요. 아주 겁마 갔는데요? 흘린님은 타이 마사지가 더 바꿔 먹잖아요. 중심 못생긴 확고에 대가리는 개빨 다 나가지고 시리발라는 게 예, 플라님, 플리님 맞죠? 팩트죠? 비용씨 그러니까 말 한마디 못하네. 네네네. 죄송한데 강퇴할게요. 아 왜요? 기분 나빠요. 아 저는 겁마 갔는데. 아니 왜 인천 나원님 왔다고 이제 바퀴벌레만 양 드글드글 기울고. 그러니까, 아니 쪽지로 저한테 방 늘러나려고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어. 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저 토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역시 쓰레기 새끼들이 즐비하군요. 예. 님이 다 쓰레기잖아요. 님도 안마방 가면서 왜 남을 욕. 아, 플리님. 아, 인천만 안마방 가세요. 플리님은 전두엽 상실됐다. 끝나가는데. 네. 전두엽 고장난 새끼네. 플리라는 새끼. 플리하지 마세요. 이거 안마방 가봤잖아. 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아, 또 방송 탄다고 개새끼는 어깨 죽겠다던 것 같은데. 플리님 저희 가게 호스트파 하실래요? 아니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Man or make his man.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들죠. 그럼 인천 라원님 make it 스펠링이 뭐죠? make it이요? M-A-K-I-T요. 아니요 M. 그럼 make it 아닌가요 이건? 네. make it 얘기한 거 make it? 네, manner make it man 할 때 make it 네. M-A-K-E-I-T 아니에요? 네 T-H고요 T. 아아아 메이크 아그 발음을 족같이 하셨네. 아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플리님. 안녕? 예 예. 아 플리님 얘기한 거예요. 예. 지훈님. 방에 들어오신 여성분 계시는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지훈님. 네. 혹시 본인 나이가 17세세요? 아니요. 방클할게요. 아 자 방장님. 아니. 예? 감 없는 병신 진행 좀 그만하세요. 나가세요. 아 왜 싫어? 왜 나가라 그래? 왜 꼽쫓다고 여자 앞에서? 지훈님 몇 살이에요? 어디서? 유쾌하게 아, 받아들이세요. 섹스 존나 하고 싶네. 20살이에요. 유쾌하게. 대고사는 20 살이요? 네네네. 아 나 천박하다 이 씨발년아. 아 잠깐만요. 아 나 막 갱사 너 전이. 아니 아니 우리 아니 얼굴 안 보인다고 욕을 하세요. 예. 네. 이명승에서 지훈님. 네. 근데 방에 들어오실 때 뭐라고 좀 조용히 막 오물조물 하던데 뭐 누구랑 통화하고 계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응? 안녕하세요라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 아까 조용하게 네. 얘기해가지고 잘 안 들렸나 보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예, 욕하지 맙시다. 여자라고 이렇게 네. 예. 그래요. 예, 여자라고 욕하지 맙시다. 지현님 키하고 몸무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백도찬님. 네. 여자랑 안 만나본 걸 왜 여기서 자꾸 여자한테 혐오의 대상을 생각하고 있어? 개새끼. 예, 왜 이렇게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진정 좀 하세요. 예. 기분 나쁘다고 하시니까 지훈님 여기 제일 기분 나쁜 사람 누구예요? 아까 몸무게 물어보신 분이요. 백도찬님. 백도찬님. 아, 거봐, 저거 한남이라니까. 깜짝이야죠. 아, 자기 몸무게가 떳떳하면 말할 수도 있지 왜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봅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거 아니야. 백도찬님 소중히 사이즈 물어보면 님 얘기할 수 있어요. 백도찬님 살이 파묻혔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본인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닌데요? 저는 오줌 저는 똥 눌 때도 저기 뭐야 오줌 쌀 때도 담가서 쌌는데요. 본인이 싸신데 오줌 쌀 때 저는 쪼그려 앉아 있으면 저기 바닥에 닿는데요. 아니 여러분 그러니까 병신 새끼 안마방 가가지고 시발라 타이머 할 말 없으면 맨날 안마방이래. 아유. 백도찬님 왜? 아유 잠이 오지 말라. 아이 시발라. 백도찬 개새끼. 쓰. 여러분 대응물하지 마시고 아니 인천 나올 아니, 봐봐요 지우님이 봐봐요 지우님이 고마워요 하고 눈물 두 개 딱 이렇게 보냈어요 저한 쪽지로 예 이랬어요
왜 주작하세요? 봤죠? 아 주작한 게 진짜로 방송하면 나온다니까? 봐봐 지훈님 나 쪽지 보냈어요. 방송하면 들어. 네. 지훈님. 네. 몇 살이라고 하셨죠? 20살이요. 어 일단 친추할게요. 와 진짜 더럽다. 뭐가 더러워요 백도찬님? 아니 근데 저번에 보니까 저 아는 분이 저기 뭐 코트님한테 섭외당해가지고 방송 출연하셨던데. 아 지훈한테는 강퇴해주세요. 아 바퀴벌레도 진짜 백도찬님 얼굴 낯빛 시멘트색이던데. 아니 아니 두 분 그만 싸우시고. 아니 그런 면상으로 어떻게 여자한테 그렇게 더러운 욕을 하세요 백도찬님. 아니 근데 나 면상 괜찮은데. 괜찮다고요? 기로넷 인증해주셨나요? 아 인증 가능? 님 인증 가능? 포스트잇에다가 백도찬 적어놓고.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상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코트님이 남한테 얼굴 욕하는 게 너무 웃겨요. 그니까 떡볶이 개식 돼지인데 왜 남을 평가해. 저는 그러면 백도찬님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구글에다가 조드 치세요. 조드. 조드가 뭐예요? 아 제가 그냥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조드.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그 얼굴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얼굴에 이미 코트님은 네이버에 이거 쳐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조엘 님 닮았어요. 비응신 새끼. 근데 백도찬 네 다음 조드 개 돼지가 맞는데. 네 다음 조엘. 네 다음 조드. 네 다음 조엘. 백도찬님. 아, 네네. 왼쪽이 본인 맞죠? 안 보여. 오른쪽인 것 같아. 아, 카트 과거인데 카트 과거. 네. 웃음소리 존나 천박하네 진짜. 뭘 자꾸 천박하대 이 개빙신 새끼야. 왜 욕설하세요? 지훈님 한 말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목소리가 음침하다. 비용실 룸사롱 서정하낼까봐 씨 새끼가. 아 울터님 제가 죄송해요. 그 어디 뭐 천안 뭐 주전동 시발 레이나? 아 발음 존나 세는 거. 아빠 리버풀 골키퍼 레이나 닮은 씨발 새끼 저거. 아 여러분 그만 싸우시고. 언니 존나긴 하네. 아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박하나님. 박하나님. 네네. 왜 방에서 조용히 청취하고 계세요? 아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아 나가요. 개샷개들아 이쌍놈 샷개들아. 그 박하나님은 몇 살이세요? 23살입니다 근데 방에서 이렇게 천박하게 욕하는 거 이렇게 뒤에서 듣는 들으면서 이런 거 자극적인 컨텐츠 소모하시는 분 같은데 맞죠? 아닌가요? 근데 왜 또 물고 늘어지세요? 아니 궁금해서. 왜냐면 딱 말 시켰을 때 목소리도 솔직히 이방이랑 융화가 안 되는 분 같아서요.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억간데? 근데 코트님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저분 무슨 말 한 것도 아니고 웃음소리를 낸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안망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듣고 있으면 뭔가 좀 너무 자극적이거나 싫으면 나갈 것 같은데 조용히 듣고 있길래 아까부터 저분이 계속 신경 쓰지 말면 되죠. 눈에 신경 쓰였었어요. 즐기는 거죠? 코스님도 막 코스니. 아 씨발 진짜. 그러니까 여자들이 토크 나면 약간 수줍은 척하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지. 그 느낌이죠. 예. 저는 왜 플리님이 마이크만 키시면 왜 혈압이 오르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아 일단 그 코트님. 네네. 그런 거 개새끼야. 박하나 저분 사진을 봤는데. 예. 진짜 이뻐요. 박하나님 이쁘다고요? 보여주세요. 진짜 존나 이뻐요. 보여주세요 그럼. 저는 박하나님보단 지훈님이 더 좋아요. 예. 왜냐면 내가 호의를 베풀고. 괜찮으세요. 자기를 지켜줬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호의 표시를 했잖아요. 고마워요. 어린 게 좋긴 좋죠. 이런 답장 이런 답장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없으시죠. 좋아 죽네. 저는 이제 술집 가면 예. 항상 엑스맨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궁금해요, 니마. 그 저 뭐 술집에서 있었던 일 뭐 무슨 개찐따 새끼야 유흥 한번 갔다가 그냥 아주 무슨 무용담 늘어놓듯이 얘기하는 게 너무 역겨워서요. 아니, 코튼이 30대 중후반이신데 이제 20살한테 그런 거 듣고 막 좋아하고 그래요? 좋아할 수 있죠. 좋아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같은 성인인데 뭐. 웅이님은 지나가는 유기견도 님 쳐다보고 짖질 않잖아요. 아 근데 뭐 내가 왜 나보고 뭐라 그러세요? 이해가 안 가네. 아 웅우 그 너무 과한 호의 표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왜 질투하시냐고요? 지훈님만 지훈님이랑 저 사이에. 질투하냐? 아니 근데 코트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미 둘이 사귀는데. 봐봐요 지훈님 또 왔어요 저한테. 갈빵도 없고 수다 떨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미 화내서 말문 막혀서 저는 채팅 자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건데 쉴드 고마워요 이러잖아요. 아니 인천 라울님 봤죠? 진짜 질투나서 안 되겠어요. 왜 질투해? 아 괜찮아 괜찮아 친추했어 그만이야 친추했으니 그만이야. 어차피 지훈님 싫어요. 박하나님. 네네. 무대에 공포증이 있으신데 그럼 뭐 관객석에서 계속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을 거예요? 아니 저 PTT하고
얌전히 관전하고 있는데 왜 자꾸 머리끄댕이를 잡아 올리시는지. 아 이제 슬슬 본성 말 잘하시네. 아 슬슬 본성 나온다. 아, 저 차분한 네. 목소리로 욕 잘할 것 같다. 그니까 일단 패드를 잘 갈길 것 같다. 박하나님 제일 잘할 것 같은 말. 아씨 이거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나왜 위키죠? 바람개비가 있고 여러가지 개비가 있죠. 근데 저분한테는 예 저거 진짜 아니 근데 코트님 예예 예. 너무 약간 10이 아닌가. 뭐가요? 뭐가 10입니까? 아니 무조건 뭐 별말했다고 10이 맞아요. 예 뭐가요? 뭐가 10인데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눈만 하지도 아니긴 하다. 아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그러니까 님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 따라 해가지고 저는 쪽지를 받았는데 님들 박하나님한테 이런 쪽지 받았냐고요? 못 받죠. 저는... 못 받았죠. 못 받았잖아요. 지금 저 지금 미러링 해도 왜 여자들이 님한테 안 꼬이겠어요? 뭔지 알아요? 그런 쪽지 받은 게 커리어예요? 뭔지 알아요? 이게 커리어예요. 뭔지 알아요? 이게 목소리 차이예요. 목소리 차이. 지랄하고 목소리랑 이런 어떤 그 워딩의 차이. 예. 네, 안녕하세요. 박하나님, 박하나님. 네네. 저한테 쪽지 보내셨나요? 아니요, 아니. 아 누가 님 사칭해 갖고 나한테 쪽지 걸었네. 쪽지 보내. 박하나님. 네네. 좋아하지 마세요. 갑자기 무슨 개소리세요? 아 진짜로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재미없다. 촬영 안 해주신 시간이죠. 네 저는 지우님이 더 좀 더 뭔가 좀 여자로서 더. 매력이 아, 아, 또 질투나네. 씨발 안 되겠다. 아니 왜 그러세요? 예. 지훈님도 솔직히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듣고만 있는데 저 사람한테 뭐라 안 하세요? 아니 방장님 약간 그런 역할이네. 이쁜 여자들 사이에 있는 뚱녀 역할. 해수욕장 같은데 가서도 누가 남자가 말 걸어갖고 좀 잘 될라 그러는데 거기서 저희 일행 있거든요? 이러면서 수진이, 초치는 뚱녀 있잖아요. 그게 너예요. 단발 뚱녀 수진이. 예. 수진이네. 뚱남이잖아요. 근데 덩치만 봐서는 진짜 님이 수진일 것 같은데. 백도찬님은 조드잖아요. 님은 조드잖아요. 아 맞잖아요. 조드가 왜 이빨로 찢어서 물었던 것 같아. 지우 같이 오셨네요. 다 튀어나오고. 아 그러니까 알았어. 네 욕 마 욕 잘한다. 아 그래. 아 근데 재미 존나 없긴 하다. 그러니까 말만 많이 하고 병신. 대가리 바가지 마. 아직도 저런 게 먹히는 줄 아는 시대를 역행하는 쓰레기 새끼. 아유. 발음도 존나 어눌해. 재미없어. 폴트 안경 쓰고. 재미도 없어. 아니 재미도 없고 자극적인 말만 해. 아니 코트가 십대지기네. 맞아. 병신 새끼. 아니 돼지인 건 그래 자작자 계속 해봐. 어쨌건 그래도 지훈님은 나만 봐. 지훈님. 아니야 그 지우 아니에요. 아, 그 지우 아니에요. 코트님만 보긴 하네요. 그 지우 아니에요. 방금 호날두 세레모니 한 거 그 지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인천 라울님. 네네. 저도 박하나한테 쪽지가 왔거든요. 지켜줘서 고맙다고. 아 박하나는 저기죠 시청자죠. 개청자 중에 하나죠. 어?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또 치부하시는지 그거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박하나님이 네. 솔직히 진짜 이성적으로 그나마 이 방에서 끌리는 건 저지 님이 아닐 거예요. 아 근데 박하나님 님 오기 전부터 이 방에 그럼 박하나님한테 뭐 여쭤볼까요? 네 박하나님 네네 이 방에서 가장 토크력이 좋고 박하나님 가장 즐겁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님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궁금해서 박하나님 얘 대답해 보세요. 저는 웅이님이 좋은 것 같아요. 에휴 개쓰레기년. 아니 방장 아니 에휴 아니 이천 나올 일부러 오답 났네. 일부러 오답에다 마킹했네. 요? 네 마음 다 알아요. 예. 웅이는 아니 사실상 웅이님은 이 방에서 아무런 기여도도 없고 공헌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 갑자기 느닷없이 웅이를 뽑은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자체가 이제 박하나가 이제 아 굳이 너라고 뽑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죠. 아니요 네. 아니요 웅이님 아, 팩트고요. 팩트고요. 맞고요. 팩트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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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잖아 그냥. 네. 이게 아니 코트님 근데 약간 가면 갈수록 수혜지시네요. 예, 예. 처음에도 괜찮았는데 점점 저는 지우님이랑 단둘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다녀오세요. 네네네.
방역기 안 파죠? 2가 빠졌습니다. 2. 아니 2가 빠졌건 어쨌건 방이 안 파죠. 방이 안 파지네. 아, 방 안 파진다. 노는 방 하나 잡아가지고 초대해야겠다. 됐다. 꺼져, 버러지 새끼야. 이 미국 바퀴냐나, 이 독일 바퀴냐나, 이 객강구냐나, 이 벼멸구냐나. 꺼져. 지우 왜 안 들어오지? 아 존나 늦네. 뭐야? 아 뭐야? 아 씨발 방 들어 아 엔터 쳤는데 그 사이에 누가 초대해가지고 잠깐만 그 방에 그대로 계세요. 아 누가 초대해가지고 딴 방 들어가셨어. 미친 새끼들 초대하지 마. 아이 나갔잖아. 아 진짜. 방 또 안 파진다. 다른 방 갈게요. 예. 껐다 키라고? 토크오늘?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하고 싶진 않아. 지우 있네.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아, 저 아니 얼굴 왜 이렇게 열심히 뜨고 그래? 노래만 하면 뭐라 그래? 좋은데 이거 화장하는 소리 맞아요? 예 맞습니다. 화장품 한 통을 다 쓰겠네. 지우야 뭐이 발청대시야. 아싸 코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뭐가 힘드세요? 아 방금 헬스하고 왔거든요. 헬스 3대 몇이세요? 3대 800이요. 키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키 몸무게 로니 콜먼인데요? 에? 로니 콜먼이라고요. 아 닥치세요. 맞아? 아 닥치세요. 닥쳐요. 아, 말하지 마세요. 아니 방장님 네... 목소리 존잘만 들어오는 방인데 저런 목소리 개찐따에 말도 저는... 못 알아듣는 저런 새끼를 이 방에 왜 데리고 있어요? 아, 저는 얼굴이 존잘이거든요. 혹시 애완견이에요? 그쪽 잘생기셨어요? 방장님 방장님 네 시간 공부하지 않아요. 아
딱 봐도 얼굴 못생. 나는 송강이래 닉네임. 송강 닮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얼굴로는 죽어도 송강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아, 뭐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예? 뭐가요? 아 말 시키지 마요. 아 미안해 말 시키지 말아줘요. 미안한데. 아니 좀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아 됐어요. 아 님이 더 잘생겼어요. 됐어요. 님 송강 닮았어요. 됐죠? 예, 네, 그만합시다. 어 못생긴 새끼가 처마하려고. 아니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토크온이라서. 아 그럼 영상통화 하실래요? 그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게 토크온이. 아, 영상통화 하실래요? 영상통화? 전마는 지금 자기가 찐따가 아니란 거 어떻게든지 어필하고 싶은 거야. 그 초까이 생겨갖고 뭐. 아 자신 있으면 영상통화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 진짜 변성기. 예? 목소리 변성기 안 지나가지고 약간 저 아 저 98 25살인데요? 웃는 거에 비계 껴놓고 뭘. 아니 네네 약간 아니 스윗한 척하고 약간 다 안 자라가지고 약간 성장 좀 덜 해가지고 교복 마이 안 맞아가지고 약간 아빠 정장 입었을 것 같은데 어깨뽕 들어가 있고. 예. 자신도 없고. 아, 아니 아니 스윗... 목소리가 아니네. 뭐 말투도 그러고 얘 진짜 와. 그럼 영상 통화하세요 그럼. 아니 내가 님이랑 영상 통화를 왜 해요? 꼭 왜 깝치세요? 돼지 주제. 알겠어요. 님 송강 닮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프님. 네. 목소리 존재할만 받는 방인데. 목소리 존재 말고 저 얼굴 존재라니까요. 예? 아 진짜 싫다. 시험 공평하지가 않아. 예? 아니, 시험 아... 공평하지가 않다고요. 예? 말도 더럽게 못해 또.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데 말도 더럽게 못해 진짜. 예? 예? 말 못하쥬 발리었쥬. 얼굴도 못생겼어. 말도 제대로 못해. 무한하니까 웃는 것 봐. 예? 진짜 리얼이다 리얼. 아니 말 빨리 안 해. 왜 깜치셨어요? 아, 리얼 크크만 칠게요. 니마 그만하세요. 어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 됐어요. 님 잘생겼어요. 예? 님 잘생겼다고. 발리니까 너 인정한 것 봐. 예예예. 예, 예. 사과하세요. 예예 예, 죄송합니다. 예의있게. 예의 있게. 뭐 빡치면 못 볼 건데. 예? 지 할 말도 못해서 웃기만 해. 그냥 씨발 막 쳐발라 골라 이거 씨. 아니 김예쁜님. 네. 방제에 맞게 좀 이렇게 방 관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전... 아니. 아니 이게 취향 차이거든 취향 차이. 네? 진짜. 아니 저런 물방개랑 같이 있어야 돼요? 아니 시향 차이죠. 또 발리니까 또 어떻게든 또 해보려고 또. 아니 저런 과일박쥐랑 같이 있어야 됩니까 방장님? 아 네? 잠시만요. 네네. 인천 나어님. 와. 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인천 나얼입니다. 나얼님. 이미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잘생긴 골격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발음이 아니에요. 그건 편견이죠. 예. 네. 편견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얼굴형 구조가 잘생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뭐 성형을 깔자예요? 아니죠. 아... 예? 아니죠.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예? 아... 그걸 또 발리니까 아... 아... 뭐 섹스하세요 지금? 예? 아 잘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우님 반갑습니다. 지우님 대답 안 하는데요? 방장님은 봤을 때 그동안 토크온에서 보신 분 중에서 제 목소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어... 웃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얘기해 주세요. 덤덤하게.
덤덤하게. 네네. 그냥 그래요. 미친년. 에휴, 진짜 진실을 이렇게나 막아요. 진실 왜 자꾸 진실 왜곡하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좋은 편에 속해요. 이 정도 해도 저는. 목소리가. 네네네. 다시 들어봤는데. 네. 너무 좋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그거 알아요? 아니요. 제 목소리 지금 30%밖에 안 나왔다는 걸? 아, 정말요? 이건 약간 좀 이제 관심 없는 사람, 호감 없는 사람한테 내는 목소리고요. 네. 진짜로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 여친이랑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 들려드릴까요? 네네. 통화 그럼 한번 하는 거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여친구 연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네. 전화 걸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씨. 방장님. 네. 지우라는 저 사람이 중간에 이철나올님 중간에 지금 시발 여기... 시발 아줌마 소리 냈잖아요. 시발 놈아! 쌍놈들아! 이 소리 냈는데 아니 35살 아 저거 좀 강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자 꼬시는 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방장님. 새끼죠? 방장님. 아니 정말 네. 나이가 30살인데 당신 지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 안 빼면 국제결혼 진짜 싫다. 왜 이렇게 와가지고 방송 보고 방해하려고 들어오지? 저는 이게 너무 역겨워요. 지금 그라갔어. 예, 소리 끄면 그만이야. 방장님 다 재미 즐기셨으면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네, 방이 진정이 안 되네. 자꾸 이렇게 저를 적대시하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거 어떡하죠? 뭘 어떻게 쫓겨오는 거 봐. 얘 10대지 새끼야. 지가 뭐 되는 줄 알고 씨발놈이 방송에서 와 헷갑죽거리네. 뭐 개새끼야. 뭐가 어건데 니 못해? 씨발 130kg 개 10대지 새끼가 안타깝다. 아니야 뭐 할 말 없지. 너 10대지인 거 세상 사람들 다 아니까. 방장 결국 나갔잖아. 아, 난 다 좋아. 좋은데 이 자꾸 저게 관객들이 이게 자꾸 저 무대 위로 뛰쳐올라오는 게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재밌게 하고 오랜만에 재밌게 하고 있으면 좀 그냥 지켜보시지 왜 자꾸 개입해갖고 뭐 해보려고 하세요. 팩폭 하는 척 뭐 하는 척. 아. 찐따 아니면 괴물밖에 없어 진짜. 그러니까 발언권 없는 새끼들 왜 이러는 거지? 안타깝다 진짜. 지우 불러보라고요? 방 안 파지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이제 힘들어. 저 사람이 나보다 다가서 가슴 클 텐데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근데 이제 지우야. 여기까지도 괜찮긴 한데. 지우야. 아 왜 씨발 국제 결혼 하냐. 아. 진짜. 방 파졌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김예쁜 왔다. 아까 너 맞아요? 김예쁜님? 김예쁜님? 안 들려요.
마이크 없어요? 아까 아까 글만 아닌가 봐. 짭이지? 씨발 새끼. 이것만 봐도 얼마나 따라다니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겠다. 미치광이들아. 아, 왜 나가? 박하나가 아까 걔 아닌가? 그만합시다. 망했습니다. 예. 나가, 새끼야. 나가. 아니 근데 토크원에 한 진짜 한 18명 정도 이렇게 막 방해하러 다니고 막 쪽지 보내고 미친 짓거리하고 방파하고 연병들 하는데 와 진짜 져서 낯선 세상의 가슴 설레지. 계속하네. 그러니까 어울리시는 걸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노래 피드백을 듣는 장르랑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잡스럽게 부르세요. 잡스럽게. 뭔 말이냐면 너무 아이씨.